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려라 방탄 MC를 맡은 진이고요. 오늘은 맛객 특집입니다, 여러분. 맛객이요? 맛객 특집에 맞게 게임들이 모두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음식? 아,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자, 팀을 우선 정해야 되는데. 와, 이렇게 앉아 힘들어도 정해졌는데요? 이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팀 김석진이요. 김석진 팀 맞아요. 오랜만에. 김석진이요, 저희 팀. 저희 김석진 팀이요. 저희 팀 김석진. 인기 폭발인데요. 그러게요. 자, 그쪽 뭐 하실 거예요? 김석진이요. 김석진? 네. 우리는 김석진 어때? 아,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석진 팀 어때? 석진 팀 좋다. 네. 김석진 팀 대 석진 팀. 김석진 팀 대 석진 팀 하실 겁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네. 우리 교포야. 네. 교포 팀. 오케이, 갑시다. 알겠습니다. 김석진 팀 대 석진 팀. 석진 팀. 오케이, 그렇게 팀명 다 정하셨으면 이번에 두 팀으로 진행되는 게임이 또 있습니다. 이게 본 게임 시작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입니다. 오케이. 근데 진 팀한테 하나도 없는 건 너무하다. 숟가락 한 입. 형 저한테 와. 이기면 되잖아요. 그렇네? 맞습니다. 세엽 씨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저는. 슈가 씨 자신 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오, 네, 그러면은 잠깐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만 MC는 벌칙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이제 MC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팀을 이제 결정할 거예요. 그렇죠, MC 뽑게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팀을 지금 뽑으러 출발하겠습니다. 형은 김석진 팀일 거예요. 석진 팀. 자, 그럼 저는 보지 않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나 봤다. 어떡하냐? 봤어. 어떻게? 자, 저는 안 봤습니다. 그렇죠. 형 보면 안 되죠. 이제 할 수 있겠네. 이제 김석진 있는 석진 팀. 김석진 있는 김석진 팀이 돼. 한 번도 못 해 봤잖아. 그렇죠. 드디어 되는군요. 축하합니다. 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자, 게임에 앞서서 기합 한번 넣고 들어가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기합 안 넣었는데요? 네. 다 넣었어요. 포기했어요. 아, 네, 포기했어요. 자, 첫 번째 게임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해봤을 겁니다. 뷔페 가면 뭐든지 있고 뷔페 가면 뭐든지. 달려라 방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룰을 더 추가했습니다. 네? 설마 달려야 되나요? 아니요. 뷔페 가면 뭐 치킨도 있고 모션도 추가해 주셔야 돼요. 모션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렇죠. 와, 아니 저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준 씨, 유엔에서 네. 연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하긴 했는데요. 네, 그럼 하세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노하게 설득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모션은 꼭 이 음식과 관련된 모션이 아니더라도 막 뭐 치킨 그쵸, 일부러 같은 거? 치킨. 아, 근데 일부러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해봐요? 치킨도 있고 막 이렇게 하세요. 공격이에요. 그럼요. 우리는 모션에 치킨도 있고 막 치킨도 있고 막. 우리는 저쪽 분을 노려야 돼요. 근데 아시죠? 결국 본인 팀들도 해야 돼요. 오케이, 맞습니다. 뭐 안 넘어가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거 다섯 개 못 넘어간다. 다섯 개야? 세 개도 못 넘어갈걸? 자, 어디로 갈까요, 저희? 일단 팀을 섞어야죠. 그러니까 중간 사람이 옮기면 한 명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뭐 헷갈려. 지민이 화이팅! 자신 있지. 자, 지민아, 우리 어디로 갑니까? 남준 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준 씨, 먼저 뷔페 가면으로 시작해 주시죠.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원! 뷔페 가면 치킨도 있고 초밥도 있고 뷔페 가면 치킨도 있고 초밥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뷔페 가면 치킨도 있고 초밥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식탁도 있고 뷔페 가면 치킨도 있고 초밥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식탁도 있고 참치도 있고 뷔페 가면 닉키도 있고 닉키도 있어요. 인기가 있었네. 닉키가 아니었나요? 뷔페 가면 인기가 있다고. 인기였어요. 닉키야. 비지. 다이사 여유롭네요. 많이 안타깝다. 형이 이겨줄게. 알지? 뭐 모의고사 1등에도 수능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거기서 앞으로 시작과 탈락을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하나요?
이번에는 거꾸로 해야 되나요? 비가 탈락을 했으니까 그대로 남준 씨부터. 아, 저부터? 시작을 하도록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이어서요? 아, 이어서? 이어서라고요? 이어서요? 까먹었는데. 아니야, 이어서.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태호 씨. 너무 어려운데? 알았어, 알았어. 2라운드. 오케이, 누구부터? 누구부터? 5, 6, 7, 8. 아, 뷔페 가면 아 치킨도 있고 아 닭강. 어? 뭐였냐? 김남준 탈락. 아, 초봐. 뷔 씨, 바로 들어가시죠. 3라운드 시작. 5, 6, 7, 8. 뷔페 가면 치킨도 있고 초밥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식탁도 있고 참치도 있고 의자도 있고. 뷔페 가면 치킨도 있고 초밥도 있고 식탁도 있고.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지금 2대 1입니다. 2대 1. 시작하겠습니다. 2대 1 나왔습니다. 자, 오케이. 아, 이거 나 마지막이라서 5, 6, 7. 나부터요? 그렇습니다. 나부터요? 저거요. 가시죠. 오케이, 자, 5, 6, 7, 8. 아, 뷔페에 가면 뭐야, 뭐야, 뭐야. 뭐요? 탈락이지. 자, 그럼 아니, 이 과거 긴장하면 안 되네. 마지막 1대 대결입니다. 아, 자, 누구야? 마지막 1대 대결은 정국 씨부터. 정국과. 정국. 아, 지메. 자, 아, 너무 외쳐주시죠. 5, 6, 7, 8. 뷔페 가면. 이거는 공정하게 둘 중에 누가 시작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어, 그래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 그래. 둘 다 여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치킨. 야, 봐. 치킨 줘봐. 정우 씨 앞으로 나오세요. 너 지금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컨티뉴. 자,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자. 손바닥 밀치기 게임으로. Here comes the new champ.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마이크 들어주세요. 이제 MC 목소리가 안 들리죠.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마이크 들어주시고. 마이크 드랍. 공평하게 손바닥 밀치기로 해서 이기는 사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 이기는 사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기는 사람이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하라는 거잖아요. 아니지, 손바닥 밀치기는 아니지. 손바닥 타이밍이니까. 손바닥 밀치기. 아니야, 힘이야.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들어오세요. 혹시의 안전을 위해서. 네. 자, 제가 뒤에 한 명씩 있겠습니다. 오케이, 뒤에 한 명씩. 자. 자. 이쪽 태영이. 자, 준비하시고 준비. 예? 채. 자. 자, 빨리 밀치세요. 여러분, 웃음 참기 게임이 아니에요. 준비됐어요? 네. 갈게요. 아니, 둘이 사귀세요. 지민 씨 탈락. 오케이. 오케이, 그냥 나부터 할게. 오케이. 정우가 치킨. 아, 알죠, 알죠. 아, 여러분. 부정행위입니다. 네? 부정행위예요. 부정행위예요. 아, 여러분. 아, 팀원인데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갑시다. 자, 5, 6, 7, 8. 뷔페 가면 치킨도 있고, 초밥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식탁도 있고. 여러분. 경쟁팀 돌이 틀려. 지민아, 저 잘 싸. 저지만 잘 싸웠다. 역시, 너무 힘들다. 네, 어쨌든 첫 번째 게임의 우승자는? 석진팀. 석진팀이야? 우승팀이. 어, 제가 턴다운. 오케이. 우승팀에게는 제가 접시를 두 접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같다. 아, 근데 벌써 접시를 두 접시 주는 건가요? 이렇게 게임을 할 때마다 접시를 두 접시씩 제가 지금 해드립니다. 진짜 평소 나할 때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멋있네. 자, 이제 두 번째 게임. 네, 두 번째 게임. 자, 근데 그게 더 목이 아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은 입으로 그려요입니다. 입으로 그려요? 오케이, 뭐 간단하네요. 맞습니다. 뭐 이길 자신 있습니다. 물론 제시어들은 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오케이, 음식이 되어 있습니다. 푸드. 그리고 또 MC 우와. 찬스가 하나 있는데요. 예. 네, 이 찬스는 팀당 단 한 번 MC가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아, 그게 안 써도 돼요, 이거는. 네. 그냥 봉인 하겠습니다. 아, 이게 멀티가 아니에요, 멀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MC 찬스 쓰기로 하죠. 이 찬스는 팀원 누군가가 제시어를 보기 전에 네. 사용하겠다고 먼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 더더욱 쓸 일이 없겠네요. 아, 무슨 소리. 네. 무조건?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아서 무조건 한 번씩 꼭 써야 됩니다. 아, 이런. 아, 형이 손으로 그래도 못 알아볼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아메리카노 기억났나요? 아메리카노 누구? 미국이잖아, 저거. 아, 박민정! 아메리카노. 정답!
형, 야, 나 형 그림 잘 그렸다. 와, 그래, 완벽하다. 다시 한번 보여줘. 와, 아메리카노. 야, 이 형 센스 있네. 와. 맞아, 진이 형이 센스가 있어, 근데. 그런 거에. 제가 기가 막히죠. 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저쪽이 지고 있으니까 저쪽부터 하나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A안과 B안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A안이요. A안이요? 네. 그렇다면 야. 이쪽은 자연스럽게 B안! 이쪽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니까. 네. 정말 최고의 MC야. 너무 자연스러워. 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나와주죠. 오케이. 아, 근데 형 먼저. 아니지. 아니지. 너가 한 번 더 그려야 되니까 너가 먼저 그래. 그렇지, 근데 내가 못 그리면 어떡해. 야, 입으로 그리는데 누가 그리는 게 중요하겠냐? 자, 준비됐어요? Okay, let's get to the lead. 아, 이러면 그려져요? 한번 풀어봐. 오! 우와! 오, 신기하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시야 어디 있습니까? 제시야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자, 준비! 시작! 아! 와우. 할 수 있어. 야, 이거를? 아, 이거는 야, 너무 어렵다. 이거는, 야, 너무 어려운데? 라면. 땡. 팥빙수. 땡. 오, 너무 어려워. 아이스크림. 땡. 아유, 잘 그린다. 이거 너무 잘 그렸는데? 아, 저거 딱 봐도 그건데? 고구마 하침. 저기 뭐죠? 하침가요? 땡. 아, 팥빙수. 땡. 뜨거워. 호빠. 오케이. 땡. 닭도리탕. 닭볶음. 닭볶음. 치킨. 땡. 진짜 잘 그린 건데. 팥빙수. 땡. 닭인데, 저거? 찐닭. 정답! 자, 다음 사람! 형아. 나야. 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자, 나. 여러분, 제 찬스 꼭 쓰셔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바로, 남준 씨. 뭐 이게 생각보다 조절이 안 돼요, 형. 남준 씨, 뭐 하세요? 시험하고 있습니다, 남준 씨. 아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나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스케치북도 넘겨주시고요. 아, 이게 뭐야? 자, 좀 내가 꼭지 않을까. 자, 정우 씨 빨리 가서 앉으세요. 괜찮아요. 내가 할게. 오케이. 자, 바로 들어갑니다, 남준 씨. 자, 남준 씨. 차분하게. 남자 그 차분하게. 그 옆에 걸면 되지. 왜 부셨는데 이거. 아니 왜? 아, 부서졌어. 부서졌어요. 남준 씨 들고 그리세요. 남준 씨 들고 그려요 그냥. 자, 당하지 마 남준아. 야, 들고 그려. 들고. 남준아 들고 그리세요. 간다. 빨리 가. 정우야 시간이 없어 지금. 너 때문에 없잖아. 형 때문에 없어. 형 때문에. 자, 다음 문제 주셔. 좋습니다. 아, 주세요? 뭐야. 나도 맞춰볼까? 저거. 명란젓. 떡꼬치! 주먹! 뭐야, 이게? 주먹밥! 네! 저게 뭐야? 떡볶이! 정답! 진짜? 자, 다음! 와, 이거. 형, 씨는 제시형 빨리 봐요, 제시형. 형, 빨리 봐요! 아, 오케이. 야, 이쪽 부른 거지? 네. 자, 그렇소. 여러분, 제 찬스 써야 됩니다. 햄버거! 정답! 아, 진짜 천재 아니야? 자, 제게 빨리 차이 없어. 장난이었어, 서둘러. 다이저브가 너무 웃겨. 아, 왜, 또 뭐? 야. 아! 자, 뭐야, 뭔데? 저거 어떻게 맞춰? 이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PC방에 자주 가신 분들이 알 수 있어요. 떡꼬치. 아, 소떡. 소떡이네. 떡꼬치. 정답! 오케이. 소떡,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제 찬스 써야 됩니다. 자, 진영 써야 됩니다. 자, 진영! 진영 맨 마지막에. 지금 맨 마지막 아니야? 다섯 개? 맨 마지막이다. 맨 마지막. 자, 찐 찬스. 찐! 잠깐만. 이분. 남준아, 들어와. 자. 오케이. 자. 남준이 못 맞추니까. 자, 갈게요. 자, 해보세요. 뭔데? 진영! 가자! 군고구마! 뭐야 이게? 명란젓! 우와! 정답! 우와! 와, 뭐예요 형? 피카소예요? 다 맞췄다! 야, 문제 하나 더 있어요. 더 있다! 내가 봤어! 왜? 문제가 7개였습니다! 야! 가만히 있어, 내가 봤어! 아, 문제가 왜 7개야? 초록색이야! 초록색인가 보네. 뭐야 이게. 저걸 이렇게. 군고구마. 땡. 상추. 땡. 아, 뭐하는 짓이야. 땡. 뭐야 저게. 아이, 또 부러웠어. 뭐냐고 저게. 다시 할게요. 다시 차분하게. 자,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요. 깍. 오케이, 우리에게 지금 유리하고 있어요. 떡볶이. 땡. 군고구마. 땡. 여러분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삼각김 뭐지? 형, 그게 최대예요? 형, 그게 최선입니까? 뭐 하나 더 있는데? 사이드가 있나 봐. 십자가? 창문? 창문? 네! 십자군 존재! 레몬! 네! 라인! 네! 아까 떡볶이랑 뭐가 달라, 저게? 여기 색을 잘 골라야 돼, 그럼. 그러니까. 떡볶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까 그릴 때?
자, 끝났는데요. 사실 30초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자, 카운트다운. 자, 이렇게 해서 아쉽습니다. 이번에 뭐야? 정답은 나도 궁금해. 파전이었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 밭전짠데. 저게 한자였어. 저걸 보고 밭전을 떠올리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케이. 다들 첫 문제가 자, 이렇게 돌아온다. 강정이네요. 알지? 지민아! 지민아, 이럴 수 있지? 오케이. 지민 씨, 준비 됐습니까? 예. 기합 소리 한번 넣어주시죠. 저 팀과 달리 분위기가 좋군요. 아, 좋네요. 좋습니다. 준비됐죠?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와, 나 못 봤어.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아니, 나 못 봤다니까. 뭔데? 뭐야? 토스트! 전자레인지? 먹으면 스테이크? 돼? 땡! 이거 되게 맛있잖아요.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는 못 맞출 수가 없지. 그러니까. 공경 문제 못 봤잖아요. 뭐랑 플러스라고? 삼각김밥! 오! 땡! 주먹밥! 오! 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김밥! 네! 치즈롤! 오! 나름 열심히 한 건데. 아, 아 뭐야? 야, 큰일 났어. 그거만 어떻게 쓰고 살고요? 제가 보기엔 색깔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저걸 다 검은색으로 그리시겠다고요? 오잉? 오, 오잉? 아, 이 색깔이 있나요? 어, 아. 어? 와, 이렇게 하면? 이야, 이건. 어, 야, 저런 음식이 있어. 저런 색상의 음식이. 너무 야, 맛있어 보인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데. 혹시 액체괴물 아닌가요? 아, 뭐야. 지민아. 생각 많이 끈데, 이거? 난 허기 형이 더 기대가 된다. 어. 여러분들, 그, 김석진 팀. 그, 남준 씨 하이파이브 좀 쳐주시죠, 김석진 팀. 제 뭐야? 석진 팀입니다. 석진 팀인가? 죄송합니다. 네. 뭐, 이름이 뭐야? 네모가? 저 양배추야. 양배추인데, 그, 양배추랑 싸먹는 뭐야 저게? 비쌉! 너무 잘했어. 자, 잘했어. 다시. 아, 우리 오빠. 아, 이거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지. 요거는 너무 많지. 요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아, 요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려운데요. 아, 요런 건 어렵죠. 아, 요런 어려운데요. 자, 아니, 첨나게 괜찮아. 태영아, 시간 있어? 라면? 오. 지금 치즈 먹고 예술하고 있죠? 역시 오늘 완전 예술인이잖아. 뭐 생선구이? 야 지금 너 되게 잘 어울린다. 네 라면! 땡. 조개? 조개탕! 땡. 아니 라면. 조개구이! 땡. 뭐야 조개? 조개. 땡. 키조개! 땡. 조개구이! 땡. 아니 아. 우리 둘이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건 너무 쉬운 방법으로 했는데. 아 괜찮다. 야 이거 저 뜨거 김이 모락모락한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태영아. 다시 그려.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 다시 그려봐. 새로운 방식으로. 조개 말고 다른 거에 힌트를 줘봐. 절규! 조개까지는 알겠어. 어 이게 뭐죠? 어? 어? 벼락인가요? 어? 벼락. 이게 뭐죠? 미역? 어 예술이네요. 적당히 해야지.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야 나 못해보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부르사니까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표현을 못해. 야 그냥 잘못 그린 거야. 역시 그의 예술세계. 이거는 잘못 그렸어요. 아니야 저거 조개 화로구이? 땡이라고 이거 진짜. 아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먹던 겁니다. 우리가 자주 안 먹던 게 있었나요? 하긴 그렇긴 하네요. 면이네. 면인데 아, 뭐야 그게 면. 면이야? 아 태훈씨 해물라면? 태훈씨 이거 따로 나 같으면 그걸 그렸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랬다.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쉽다고. 그게 아니라고. 젓가락 칼 뭐예요? 젓가락 칼? 뭐야? 아 칼국수요? 정답! 와우 빨리 갑니다. 저희도 칼부터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박살을 났습니다. 들고 그리세요. 자, 괜찮아요. 그냥. 자, 보여. 맞아. 미안하다. 와, 야! 야! 10초 추가해주세요. 오. 방금 입으로 말한 것 같은데. 방금 입으로 말한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건 쉬워. 야, 이거 딱 보고 알지. 이거 모르면 진짜. 10초 추가해주세요. 말에 있어? 고등어구이. 고등어구이. 네. 붕어. 네. 붕어빵. 빨리. 자, 여러분 할 거예요? 형, 빨리. 맞지? 빨리. 아니야. 찬스 없어야 돼. 자, 갑시다. 오케이. 자. 와, 이건 진짜. 그래. 와, 이거 진짜. 와. 나름 잘 그렸는데? 상어.
진흐머리, 진흐머리. 야, 이건 핑크. 진흐머리. 아, 샥스핀. 오, 오케이. 야, 자, 이거, 빨리, 형. 빨리. 나 지민, 나와, 빨리. 뭐해, 이거, 빨리. 표시 없어, 빨리. 형, 그, 아까 현실, 호비랑 진이 그린 걸 좀 보려고 끝났는데, 계속. 아. 이런. 와와와와 어제 너무 길더라. 난 딱 보쌈 보자마자 알겠던데. 보쌈이 조금 보쌈이 좀 어렵긴 했어요. 보쌈이 어렵. 아니 국수를 어떻게 표현하지? 칼을 먼저 그렸어야지. 칼을 먼저 그리고 뜨거운 거 그렸으면 칼국수. 네 아쉽습니다 여러분. 야, 너 우리 오늘 밥 못 먹겠다. 아 설마 우리 네 그릇이야? 아우 배부른데 벌써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석진킴 팀의 승리로 맛있는 주접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게임은 바로 눈치로 맞춰. 눈치로 맞춰라? 아, 제가 또 눈치 게임, 아, 눈치 1단입니다. 1단이요? 9단이 마지막이라면서요. 9단이 마지막. 아, 1단이야? 저번 이 게임을 했을 때는 태영이가 굉장히 잘했었죠. 빨리 가시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et's go. 준비, 시작! 첫 번째. 뼈를 뚫어 찌르지 않고 면 제일 높을 뿐입니다. 두 번째. 연습을 하면 눈치를 움직이면 한 겨울에 제일 높을 뿐입니다. 세 번째. 뼈를 뚫어 찌르지 않고 면 제일 높을 뿐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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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플러스 뿐입니다. 네 번째. 뼈를 단정, 살정, 감정. 초창, 길을 넣고 끝이 시작하는 불의 지적입니다. 여섯 번째, 브레이브가 정말이를 넣고 하였습니다. 아니, 제동으로 하나도 안 들려. 석진킴. 닭강정. 땡! 김석진. 김치볶음밥. 땡! 김석진. 된장찌개. 땡! 한 번 더 들려주십시오. 한 번 더 들려주십시오. 첫 번째, 뼈를 뚫어 찌르지 않고 면 제일 넣고 풉니다. 두 번째, 여지가 많은 눈치의 움직임을 한 겨울에 제거입니다. 세 번째, 뼈를 뚫어 찌르지 않고 면 제일 넣고 계속 계속까지 10만 플러스 풉니다. 야, 아니 이게 멸치 멸치로 뭐 하고 멸치랑 조청 그리고 뭐야 한번 볶고 거기다가 순간장 정답 멸치 볶음 팀 이름을 말해주셔야 됩니다. 김석진 멸치 볶음 몇 번 멸치 볶음입니까? 아이고 몇 번이 왜 있어? 조건식 아니었어요? 객관식입니다. 아, 객관식이었어? 네. 3번 멸치볶음. 3번 멸치볶음 틀렸습니다. 김석진. 2번 멸치볶음. 2번 멸치볶음 틀렸습니다. 석진킴. 1번 멸치볶음. 1번 멸치볶음 틀렸습니다. 김석진. 멸치볶음. 네, 김석진. 7번 멸치볶음. 7번. 럭키 7. 5번까지밖에 없습니다. 아, 김석진. 5번. 이 아니라 4번 멸치볶음. 4번은 멸치볶음인데 멸치볶음이 정답이 아니에요. 석진킴. 어? 아 잠깐만 객관식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왜 객관식인데 우리 맞추고 있냐 우리가. 1번 호두 멸치볶음. 오 몇 산데? 2번 꽈리고추 멸치볶음. 3번 고추장 멸치볶음. 4번 멸치볶음. 5번 견과류 석진킴 멸치볶음. 석진킴 5번 견과류 멸치볶음. 정답! 아 어려워. 멸치와 조청에서 이제 멸치볶음. 멸치와 조청은 사양 얘기했잖아요. 어 신기하다. 자 오케이. 자 이제 감 잡았죠. 어떤 오케이 감 잡았어요. 자 이러면 아 연습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석진킴 팀에게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진킴.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들려 주시죠. 첫 번째 오징어 킹의 칼으로 내장의 지방 풀수분을 이용해서 급식을 돕는다. 두 번째, 오징어 킹은 내 칼집에 촘촘하게 내서 양념장을 지어지도록 만든다. 세 번째, 오징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쓴다. 네 번째, 양파는 0.5cm 두께로 채썰고 고추는 다시 쓴다. 여섯 번째, 얇은 키를 식용유를 들고 샘플에서 양파를 굽다가 오징어를 넣어 재빨리 굽는다. 여섯 번째, 약간 불러치고 양념장과 고추를 넣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 들으셨나요? 아, 약간 그... 객관식인가요? 객관식입니다. 아, 네, 한번 불러주시죠. 먼저 도전하실 분 없습니까? 아, 야. 아니, 이거 먼저 도전할 이유가 없을까? 아니, 객관식을 들려주세요. 4번 잡채? 이건 뭐죠? 오케이. 자, 1번. 오징어채 볶음. 2번. 오징어 두루치기. 맞지? 오징어 맞지? 3번. 오징어 숙회. 4번. 뭐 그런 겁니다. 오징어 찌개. 5번 오징어 볶음. 석진킴 6번. 6번 있어요? 네 없습니다. 외쳤습니다 알디. 석진킴 5번
오징어 볶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양파 들어갔어. 채우자. 어. 아, 아까 볶는다는 들었어요. 우리도 일단 해봐야 돼. 네, 가봅시다. 네, 네. 자, 다음 세 번째 주세요. 게임 눈치로 맞춰. 세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맞추면 끝나는 거잖아. 이번 게임은. 준비. 시작. 오징어는 내장과 껍질의 제거한 후 몸통 안쪽에 가산으로 칼집에 내어 기르고 3cm, 폭 3cm 크기로 산다. 낙지는 머릿속 만물을 떼어내고 소금으로 주물 나가며 씻는다. 두 번째, 새우, 홍합, 깨알은 소금물에 씻고 곧게는 사토막으로 자른다. 세 번째, 콩나물은 씻어 건지고 양파는 굵게 채 썰고 미나리는 깊게 떼어내라고 3cm 길이로 썰고 깻잎은 반으로 자르고 깨파는 맛을 산다. 네 번째, 감자와 나머지 재료를 섞어서 찐 양념을 만든다. 다섯 번째, 전분 냄비에 오징어, 홍합, 깨알, 새우를 넣고 멸치 국물을 붓는다. 여섯 번째, 콩나물과 양념을 얹고 콩나물이 익을 때까지 끓인다. 일곱 번째,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미나리와 깻잎, 깨파를 넣어 살짝 끓인다. 여덟 번째, 초간장을 만들어 곁들인다. 나 왜 엘클라시코가 들리냐. 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번 더 들으실래요? 네, 아니면 개관지? 개관지 듣고 나서 하면 이제 말씀. 알겠습니다. 1번 해물탕. 해물탕? 네. 2번 해신탕. 해신탕? 3번 해물찜. 해물찜? 김석진. 김석진. 1번 해물탕. 땡! 정답. 2번 정답. 아, 석진킴. 석진킴. 3번 해물찜. 설마 진짜로? 나 정답이야. 빨리 하게, 빨리 하게. 1점부터 정답이다. 빨리 하게. 정답. 정답이. 나 미나리. 미나리 맞아? 미나리. 자, 여러분. 미나리. 미나리. 팀 쪽에다 많이 넣어. 오징어, 미나리. 조단하네. 정답! 우와! 진짜? 정답! 오케이! 정답! 야! 땡. 어, 오, 끝났어. 정신. 아닙니다. 소국수 아니라고요! 아, 진짜! 아민윤기! 아! 단치국수! 야! 야! 상수형! 야! 자, 여기서 결판 냅시다. 지금 비기고 있어요. 야! 상수형 흐름을 바꿨어.